제가 그럼 명작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저는 보노보노가 명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의 철학이 녹아들어 있어요. 보노보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아, 재밌는 일이 뒤에는 왜 항상 슬픈 일이 있을까? 이래요. 아주 철학적인 그 애니메이션이에요. 보노보노는. 예. 가져 갈까요? 왜 재밌는 일은 계속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잖아. 예. 고기는 뭐 그냥 구울 거야. 아니면? 인생 애니예요, 전 보노보노. 뿌려 가지고 구울까요? 뭐 여기서 그냥 뿌려 가지고 하자. 탱구와 울라숑이 뭐야? 그거를 몰라요. 그 명작을. 와. 이름 병신 같은데 울라숑이 뭐야? 울라숑 로봇 이름이에요. 한국 애니지? 예. 그럴 줄 알았다. 탱구와 울라숑. 장명 센스 참 이상하다. 탱구와 울라숑 모르면 어떡해요? 비하로 들릴까 봐 내가 순간 억제했는데 브레이크 밟았는데 네. 울라숑이 뭐야? 울라숑. 그 탱구는 뭐야? 탱구. 똘비는 몰라요? 아 모르겠다. 나 한국에는 욕하고 싶지 않은데 망치라고 다 했는데 망치가 아 못 참겠다. 이름 병신 같네. 씨발 탱구가 뭐야? 울라숑은 뭐고? 아 탱구와 울라숑 근데 형 세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형이 한 중고딩이었을 거예요. 아니야 형 세대가 아니에요. 탱구와 울라숑 한국 애니 고트는 둘리죠. 아 달려라 왕바보죠. 오로로 아닌가 얘 달려. 왕바우는 뭐야? 달려라 왕바우를 모르시네. 아 이름 개촌스러워. 이름 자체가 그냥 왕바우라는 그 어감 자체가 존나 억울하던다. 어. 둘리 맞아요. 둘리 고트 맞음. 네. 아 하얀 마음 백구도 고트 인정. 예. 네. 하얀 마음 고트 인정. 검정 고무신 고트 인정. 만찐두빵 에피소드. 그거는 로튼 토마토 지수 98점 받아야 되는 거야. 그건 진짜 아카데미 올라가야 되는 그 이야기야. 진짜 만찐두빵 에피소드는 정말 신금을 울리는 전 세계인들의 어떤 지침서. 그게 바로 검정 고무신의 만찐두빵 에피소드. 미쳤다 그거.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다 먹어도 되겠는데. 먹어볼까요? 뭐 있어 고기? 목살? 목살. 갈매기살? 갈매기살. 갈매기살? 갈매기살. 두 개 사놓은 요거는 이제 특수 부위 뭐고 뭐 있느냐? 이 항정살이랑 왜 안 적혀 있습니까? 특수 부위라고 해서 네. 그냥 사왔어. 이게 이거 아닌가요? 그니까 이게 이건 거 같은데 어. 갈매기살 아니 일단 이거 항정살이고요. 진짜 고알못이네 정말. 이거 두 개나 있네요. 근데 그 400g 사오라고 하죠. 오케이. 뭐부터 구울까요? 특수 부위부터 구울까요? 아, 아니야 저기부터 해야 돼. 그 기름기 없는 거부터. 이거요? 어 갈매기. 갈매기부터 구워야 돼. 갈매기 살짝 냄새 날 텐데 그거. 제가 한번 아니다 아니다 소스만 잘 적해가지고 먹으면 돼. 괜찮아. 취향을 한번 해볼게. 형이 좀 뒤로 나와주셔야 돼. 어 오케이 오케이 나 방지 좀 바꿔. 고기 좀 앞으로 더 가야 될 것 같아. 10까지 알려줘야지. 이거 버섯 상태 뭐냐 이거. 안 그래도 이거 비싼 송이버섯 이거 이 새끼야. 이걸 이렇게 썩은 버섯 갖고 오면 어떡해. 너가 좀 가르쳐. 이거 버섯에서 진물 나오잖아. 이거 새가 먹는데 오히려 좋다고 자기가 먹는데 안 나오는 건 형 드시죠. 이거 에바지. 야 무슨 이런 버섯을 갖고 왔어. 그거 새가 먹이죠. 버섯 상태 안 좋네. 버섯은 양송이 같은 경우 단단하고 단단한 걸 골라. 단단한 거 지금 물렁물렁하잖아 이 새끼야! 딱 이틀 정도 냉장고 있으면 바로 상해버리는 버섯이야. 빨리 먹어야지.
야 채팅창 내가 할게. 야 저기 참기름에다가 소금장 좀 만들어봐라. 어? 예. 어. 맛소금 있을 거야. 맛소금 찾아가지고. 항상 뭐 이런 얘기하면은 무슨 랄프 갈구면은 랄프한테 자의탁해 갖고 또 네? 저런 얘기 속마음 채팅으로 무슨 얘기요? 뭐 새하 속마음 맛있게 먹을 거면 지랄이네 돼지 새끼 좀 저, 그런 유치한 저게 재밌는 줄 아는 거예요 유치한 그런 근데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저희는 예 네. 저희 재미 없잖아요. 우리 재미 때가리 1도 없어. 흥신 같은 그냥 저 저런 채팅 치는 거 어. 속마음하고 저거 쓰는 거 봐. 야, 의자 하나 어디 있어? 나 의자가 없어. 사다리. 하지 말라니까 계속 하네. 찐따 시키. 그게 또 찐득 아니겠습니까? 진짜 찐득. 진짜 찐득 지린다. 이 자식들. 아. 피로감이 생긴다니까. 그런 찐따 채팅 보면은. 요게 냄새가 좀 나요. 요 살이 요 갈매기 살이. 그래가지고. 갈매기 살 전문점에서는 양념으로 한번 이렇게 잡내를 제거해버리지. 생 갈매기 살을 먹으려면 정말 신선해야 돼. 근데 지금 냄새 나잖아. 나요. 어. 좋은 갈매기는 아니란 얘기지. 좀 덮고. 갈매기 다 올려버릴까요, 그냥? 갈매기도 먹고 먹어. 순서가 있는 거야. 기름진 거 먹기 전에 약간 육향 많이 나는 그런 부위부터 먹는 거지. 약간 시큰꾸리한 냄새 납니다, 맞죠? 이게 좀 시큰꾸리가 아니라 약간 시큼한 냄새는 없고 약간 쿰쿰한 냄새가 나는 거지. 약간 저기 땀 냄새 같은 그런 냄새가 납니다. 고기 잡내야. 이게 얘네들이 있는 부위가 내장이랑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냄새가 나는 거야. 정말 고자랄이시네요. 그렇지. 근데 막상 구워진 거 먹으면 잡내 안 나요? 구워지는 그 과정에서 생고기가 이렇게 좀 그 미지근해지면서 그때 잡내가 확 올라옵니다. 예. 잡내 올라올만 해요 이게. 그럼 이런 근막 같은 데서 냄새가 나는 거야. 짤게요. 근데 막상 이제 먹을 때 정도 돼서 굽기가 되면 막상 먹으면 냄새가 좀 안 납니다. 삼겹살 별로 안 좋아해요. 삼겹살보다는 좀 특수 부위를 좋아합니다. 예. 가장 좋아하는 부위는 돼지 이제 뒷고기 볼살이랑 그리고 이제 목덜미살, 예, 목덜미살 좋아하죠. 목덜미살 진짜 맛있어요. 덜미살, 목살이랑 다르죠. 먹어, 목덜미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목항정 아니 그 뭐지? 목심. 아니 목심은 다른 거고. 목심이란 건 없고 떡심이라는 게 있는 거지. 떡심. 소고기 그 부위에 있는. 떡 같은 거.
목덜미가 그냥 사람 부위로 따지면 이렇게 하고 그 아니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여 옆모습으로 이래야 사람들 여기 이 부분이 그 이 부분이 목덜미 살이 잘 못 보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이 부분 요 부분이 이제 목심이다. 잘 보이네요 확실히. 그렇죠. 면적이 좀 넓다 보니까. 네. 이상한 건데요 뭐가? 우리 좀 약간 이 가스가 좀 잘못된 가스인가? 별 가운데 다이소에서 싸길래 사왔거든요. 너무 센데. 너 어떤 새끼가 고기 처먹는데 운동 얘기하냐? 아가리를 찢어버릴까 보다. 아 씨발 혐오 존나 차오르네. 아 근데 이러니까 비하한다니까 자꾸. 인생 배팅님 고맙습니다. 코트형 맛있게 먹어. 저것도 찐득이.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고 하여간에 짜치는 소리를 꼭 해갖고 어그로를 끌어요. 얘네들은 게임할 때도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하잖아. 저거 왜 낌? 저거 별론데 하면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뭔가 그것도 찐득이에요. 부정적이고 이 냉소적인 저런 채팅 보면은 아주 인류애를 상실해버려. 어떤 새끼가 이 새벽에 고기 꺼먹는데 운동 안 하냐는 얘기를 하지? 덤벨로 그냥 아갈통을 후려쳐버릴까 보다. 아 씨, 나 자꾸 욕하게 된다니까. 저런 새끼들 있으면은 아,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래? 하셔도 돼. 맛은 괜찮았으면 좋겠어. 맞아. 남들 A 얘기하는데 뜬금없이 B 얘기해서 분위기 곱창냅. 저런 애들 특. 맞아. 내가 요즘 제일 싫어하고 혐오하는 부류들. 찐특. 존나 싫어. 근데 내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방송을 하는 그 환경 자체가 그런 애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야. 그러니까 그들과 호흡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저렇게 짜치거나 뭔가 저런 그런 그 애들을 보면 그냥 한숨 나오고 그냥 막 그래. 그래서 전만은 그냥 아 그냥 난 재밌으려고 한마디 한 건데 씨발 존나 뭐라 그러네 이러는데 나는 쌓인 거지 그런 데이터가. 단두 명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런 새끼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저런 새끼들을 갈굼으로 인해서 내 방송에 웃음 뗄감으로 잔잔바리 웃음으로 조금이라도 소화하게끔 만드는 거지. 이게 방송 능력인 거야. 그렇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저거. 불씨인 거지 불씨. 저런 새끼들 아니 소비력이 있길래 뭐가 있어. 기름이네 기름. 가솔린이야 가솔린. 참기름을 찾았습니다. 참기름이요? 가다 가다 강태는 안 해요. 근데 뭐 이거 아닌가 얘 자기도 웃겨보려고 한 말이겠지. 저런 애들 특이 이제 학창시절 때 선풍기 바람 안 오는 자리에 앉는 애들은 선풍기 바로 밑에 앉아있는 애들이지. 한번 드셔보시죠. 와 맛있어? 이거야 여기 찍어요. 와 구웠을 때 확실히 구울 때 약간 얘가 냉장고기에서 이제 조금 미지근해질 때 그 향이 올라오는데 약간 꼬릿꼬릿한 향 살짝 올라오는 이게 갈매기살의 매력이야. 근데 맛있네. 맛있어. 누가 삼겹살 먹니 요즘? 아. 이 새끼 진짜. 아니 물을 아 뭐하냐? 물을 만들고 있어. 아 나 진짜 이 새끼 존나 선넘네. 아 진짜. 아 괜찮아요. 더 있어요. 아
이것 또한 이제 방송 웃음 땔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아 씨바 이 새끼 존나 패급이네 씨바 진짜. 아니 좀 이틀 동안 같이 여행 갔다 와가지고 좀 정 돌라 그랬는데 씨바 정을 확 떼버리네. 뭐 하냐? 아니 이 K 성수를 뒤집어가지고 말려버린다고 지금 물 살짝 올라오고 있는데 이 고로쇠 물을 어? 이거 완전 올라왔다 이거 올라온다 이제. 이거 아무 영향 없고 어? 낭설인 거 알지만 이거 뒤집는 거 사람 한국 사람들 못 참아. 맞죠. 고기 드시죠. 조금 전에 한 거. 야 고기 안 굽고 뭐 하냐? 흐름이 끊기면 안 되잖아. 네. 아이 맛 좋네. 아이 소금장 이거 누가 만들었어? 예? 아니 어떤 새끼가 소금장에다가 이 소금을 넣냐? 예? 이거 안 넣네. 허브 맛술도 아니고 이거 맛소금 깨소금 넣어. 맛소금을 넣어야지 가루 소금을. 아이 누가 이거를 아니 누가 이거를 넣어요? 이거 안 넣었어. 아 진짜 이 새끼들 산 존나 넘네 오늘. 고기 아 씨발 나 진짜 혐수치 존나 차오르네. 아니 그 혐수치를 고기로 내리면 돼. 네. 맛있죠? 그럼 먹는 거네. 소금장은 아주 가로 형태로 돼 있는 입자가 아주 얇고 작은 그런 알갱이들로 구성이 돼 있는 맛소금을 넣어야지. 없어요. 그런지 잔잔마리 깨소금 넣으면 그래 맛은 똑같잖아요. 물 올라왔다. 맛있다. 녹화선 노예들 다루는 솜씨가 예술인데. K 성수예요 이게. 홀리워터. 그렇지. 갈색물 이거 딱 올라온 거 싸. 이거지. 아. 뭐 음료를 뭐 좀 드시겠습니까? 뭐 드시겠습니까? 콤부차. 콤부차. 저도 콤부차 부탁합니다. 예. 하도 다 먹었어요, 저. 야, 씹는 맛이 좋아. 쫄깃쫄깃해요. 갈매기살은 약간 그거야. 유사 닭 염통꼬치. 어? 맞아요. 식감이 딱 그래요. 정말 맛잘알이지 않니? 맞아요. 나 진짜 맛 칼럼 리스트 해야 되는데. 아, 고기 자르는 거 봐라 이 새끼 이거 아주 정말 폐급 중에 폐급이네. 너 안 가르치냐 진짜 교육 안 하냐? 네?
아니 고기 자르는데 무슨 색종이 무슨 색종이 자르듯이 사선으로 자르고 있네. 봐봐 고기 자른다는 것은 줘봐. 봐봐 라이프도 이것 때문에 욕 엄청 먹었어 옛날에. 네? 잘 봐. 끄트머리를 잡아. 예. 일정한 균일하게 일정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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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 거야. 응? 와 나는 까다롭게 결대로 잘라라 뭐해라 이런 얘기 안 해. 그냥 일정하게 그냥 끄트머리 들고 그냥 인형 뽑기 하듯이 끄트머리 들고 어? 예. 균일하게 이렇게 잘라주면 돼. 알겠습니다. 왼손으로 들고 오른손으로 일자로 오케이? 예. 균일하게. 예. 자. 자 한 잔씩들 하자. 한 잔씩들 들어. 물들 올라왔어 지금. 와. 이거 미쳤다. 이 먹음 싼다. 자, K 성수. 땡. 고로쇠물 한 잔씩 들어. 아, 바삭창. 맞아, 이거 닭 염통 꽂히고 있는 냄새나. 살짝 굽기 전에는 쿰쿰한 향이 나고 입에 넣는 꼬릿꼬릿한 향이 살짝 올라와서 맛있어. 맛있어요. 소 부위로는 이제 이런 부위가 어디가 있냐면 소 부위는 이제 안창살이 그래. 내장 바로 옆에 있어갖고 꼬릿꼬릿한 향 살짝 올라오거든. 고기를 잘 씻으면 내장 냄새가 안 나나요? 씻으면 안 돼. 고기를 누가 그걸 씻냐 고기를. 근데 뭐 전 곱창 씻냐? 예를 들어 약간 잡내 제거하려고. 아 절대 절대. 우유물에 씻고 그러잖아. 에이 그거는 마달못인가요? 그건 그렇지. 고알못이에요. 그런 거는 이제 뭐 돼지 뭐 염통이나 도래창 같은 애들이나 그런 거지. 도래창도 사실 근데 뭐 이렇게 냄새 많이 안 나. 아 맛있네. 저희 집에 이제 청소하신 아주머니, 새로운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진짜 깨끗하게 해주시네. 원래는 이제 오랫동안 몇 개월 동안 썼던 그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그분은 초심을 잃었어. 그래서 바꾼 거야. Change. 원래는 어플 통해서 해가지고 그분들도 소개비 떼고 내가 카드로 하니까 카드 나는 나대로 수수료 나가고 그렇지만 그래도 자주 오시라고 그러면서 고정으로 하시면서 할 거를 좀 찾아서 하시라고 이 저 현금으로 항상 일주일마다 이렇게 돈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독이 될 줄이야. 나중에는 이제 너무 좀 편해지다 보니까 청소 상태가 마음에 안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따박따박 그런 반박을 계속 하시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나는 약간 좀 아 이거 좀 아니다 싶더라고. 그래서 그냥 한 2주 정도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그래서 그냥 다른 분으로 이제 바꿨는데 너무 좋은 분이 오셨어 진짜. 우리는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 요청사항에다가 조선족 아줌마 보내지 마세요, 너무 아니, 나이 많으신 분 보내지 마세요, 한국분으로. 네, 그렇지. 애와 같은 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참 사람의 초심을 찾는다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원래는 예전에 나 혼자 살 때 진짜 깔끔하게 살 때는 일주일에 아줌마가 한 번씩 오시면 포스트잇에다가 할 걸 적어놨다. 할 거를 적어가 아니지 붙여놔. 여기 해달라고. 저 가스레인지 제가 좀 깐깐해요. 그래가지고 가스레인지 위에 이제 후황 같은데 기름때 많이 묻고 그런 거면은 손을 한번 탁 훑으면은 그 찝찝함이 있어. 기름때가 있어. 그럼 거기다가 포스트잇 딱 붙여놓고 여기저기 이제 붙여놔. 그러면 내가 그 시간에 방송 끝나고 자. 그러면 오셔가지고 포스트잇 붙여놓은 곳마다 다 이렇게 청소하시고 가고 그랬거든. 근데 내가 이제는 그걸 못해. 귀찮으니까. 집도 커졌어요. 그래서. 어? 집도 커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알잘 따기 제일 어려우면서도 제일 좋은 거긴 해요. 그럼 몇 년을 썼어? 한 10년 썼어 난. 집을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이 깨끗하고 깨끗한 상태로 쭉 있는 게 너무 좋아. 화장대 같은 경우도 스킨 로션 이런 것들 싹 밀어놓고 손을 한번 싹 훑어. 그럼 거기에 이제 먼지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은 화장대에 있는 것들 싹 다 내려주시고 한번 싹 닦아주세요. 그런 것들 하지. 우리 집 오면은 다 놀래요. 엄청 깨끗해갖고. 밥은 먹고 올까요? 다음은 저기 특수부위. 그리고 애초에 집을 잘 안 더럽혀요. 그렇지. 네. 치울 게 별로 없네. 엄청 깨끗해. 여러분들 돼지고 뚱뚱하고 못생겨가지고 집도 더러울 것 같지?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의 편견이야. 그리고 이쁜 여자애들은 방도 이쁠 것 같지? 안 그래. 존나게 더러워. 안 돼, 안 돼. 좀 풀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 그리고 집안일의 가치에 대해서 요즘 많이 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여자친구 한 번씩 생기면 집에 데려올 때도 있어. 랄프는 이제 보는 거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도. 근데 와가지고 막 나 자고 있을 때나 그럴 때 집안 청소를 해놓거나 그럴 때가 있어. 랄프가 자고 일어나서 설거지 거리도 다 쌓여있고 빨래도 쌓여있고 그런데 우렁각시 마냥 싹 해놓고 보러 가면은 그분 참 괜찮은 분이네요 형님. 그분 참 괜찮은 분이네요. 예, 이런 합니다. 얘기를 해. 예. 그러니까 어찌됐건 본인이 막 먹고 본인이 해놓은 거니까 그것도 제가 봤을 때 어릴 때 습관 같아요. 맞아. 아마 본인 집에서 그렇게 할 거예요. 맞아 맞아. 그런 데서 좀 싹수가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렇죠. 맞췄더니 진짜 영통이다 이거. 이거야. 맛있고 빠르다. 밥 부술려 이거? 오로지 고기만. 저도 고기 안 먹어. 그거 난 모르겠어. 요즘 뭐 독방 육아니 뭐니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독방 육아가 어딨냐. 각자 역할이 있고 그런 거지. 아니 집안일 하면 집안일만 하면 되지. 밖에서 일하고 와가지고 빨래해주고 세탁해주고 뭐 설거지해주고. 남자는 이제 일하고 와서 집에서 전구 같은 거 갈아 껴주고 그 정도만 저기 해야지. 뭐 독방육아니 뭐니 해가지고 역할을 너무 많은 거를 줘버리면 결혼생활이 족같다 이거야. 아니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나는 아예 내가 집안일 시키 나한테 집안일 시키고 돈 벌어 오잖아? 오히려 좋죠. 그러면 나는 원목 나무 같은 거 구해갖고 난 DIY로 내가 침대 만들어 버리고. 마인크래프트 하세요? 내가 의자 만들고 원목으로 내가 난 진짜 집을 그렇게 해놓고 살 거야. 떠받들고 살 수 있어. 근데 그 역할이 바뀌었는데 독방 육아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해버리면 아 골 때리지 그거. 그렇죠.
저 집안일은 귀찮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 아 요리까지 바라지도 않아. 힘든 일은 아니고. 근데 청소 하나만큼은 좀 필요하다고 봐. 그렇죠. 자주는 아니더라고. 청소는 이제 뭐 결국 그런 모든 게 이제 집안일이야. 인정살 맛있겠다. 아, 똥기저귀 정도는 내가 못 갈아줘. 미안한데 난 네? 비위가 약해서 네. 똥냄새 맡으면 바로 남의 똥냄새 맡으면 그 똥에서 올라오는 그 먹는데 똥에서 올라오는 그 똥 입자 냄새가 내 코에 들어가잖아? 남의 똥. 그럼 난 바로 그냥 토해버려. 그냥 똥기저귀 난 못 갈 것 같아. 근데 막상 그렇게 비위가 약해. 막상 그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면 할 아니 심지어 난 내 똥 냄새도 내가 맡고 토할 뻔한 적 있어. 그건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똥을 싸면서 내가 구역질을 하면서 똥 싼 적 있어. 오늘 너무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고기였다. 드시죠. 맛있다. 이거 누가 박아놓은 거예요, 이거? 형이죠. 쌈장에다 고기 찍어 먹을 때 하남자 특. 고기를 더럽게 쌈장에 찍어서 이렇게 먹냐고. 똑같아요 근데 이게 더 청결한 거 아니에요? 이게 더 청결한 거야. 그렇죠. 자기가 먹던 젓가락으로 고기 위에다 얹는 게 아니라 침이 들어가니까. 내가 들고 있던 고기만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찍어 갖고 먹는 거지. 이러고 어차피 이걸 또 저희가 재탕을 할 게 아니라 버릴 거니까. 그럼 기름이 묻어 상관없죠. 이게 맞아요. 제일 좋은 건 개인 그릇 쓰는 거긴 한데. 그거는. 맞지 않아 정서랑. 아, 그거 설거지 누가 할 거야? 응? 예? 한 남자도 아니고 각자 쌈장 그릇 그거는 아니지. 세 명이서 한 쌈장 먹어야지. 그럼요. 3인 1쌈장.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예. 기대해. 이거 이제 폭삭 늙어가는 거 진짜 많이 주름 잡혔어 이제. 오, 물이 아주 녹진해졌네. 네. 순서가 좋다. 상대적으로 기름기 적고 육향 많이 올라오는 갈매기살을 먹고 그 다음에 이 항정살을 먹고. 야. 요건 무슨 살인가요? 똑같은 거야. 되게 다르던데. 똑같은 거잖아. 그 고기 뭐라 적혀있었나요? 보면 아십니까? 특수 부위 모듬. 어 하고 써있어 바로 이거. 아 그래요? 거기는 안 써있어. 아무튼 맛있네요. 맛있다. 예.
어, 김치 먹으니까 이거 확 맛있네. 김치도 그 다이어트 타이. 아, 조금 나왔어요. 조금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홍부차가 원래 네. 과일을 저 발효시켜 갖고 한 거야. 거기다가 이제 어떤 그 발효되게끔 하는 그런 효소 같은 걸 넣어갖고 그래서 나온 게 콤부차야. 이야, 요즘 유행하잖아요 콤부차. 옛날부터 유행했었어. 네. 다음에 난 여기다가 조기를 세로로 요만한 사이즈 조기 있잖아 일자로 쫙 줄 세워버리고 싶어. 조기 입고 흰쌀밥에 그렇지 맛있긴 할 것 같아요. 이 여기다 조기 구워 먹으면 기가 막힐 것 같은데. 이 익는 단면을 보면은 생선 구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아 결국 목살 제외하고는 다 똑같은 부위를 사왔지만 왜? 그래도 맛있대. 아, 네, 항정살이에요. 항정살과 갈매기살 먹고 있습니다. 맥주 있어? 왜? 걸어야 되는데. 아니 방송해야 돼, 안 돼. 네. 참자. 방송하고 뭐지? 김치를 꺼내왔으면 좀 앞접시라도 하나씩 저기 있으면 좋을 텐데 이거 물티슈에다 이렇게 해서 먹는 게 맞냐? 왜? 야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저는. 앞접시가 필요해. 빨리 안 가져오고 뭐하나? 소시지 하나 딱 뽑아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쉽네. 근데 없어요. 아니야 냉장고에 소시지 하나 있어. 가지고 와봐봐. 핫바 아닌가요? 어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뽑아먹고. 핫바 맛있겠네요. 청양고추 맛이구나. 그럴 때는
잘 봐. 예. 힘을 안 뽑혀. 돌려. 어? 돌려도 안 뽑혀. 그럼 뭐? 그러면 이렇게 넣어 그냥. 고기기를 모셔가지고. 그럼 근데 이건 많이 먹으면은 좀 물린다? 약간 느끼함이 좀 있어야 돼. 진짜요. 그래서 김치랑 같이 먹어요. 아, 김치 참 맛있네. 더 있어요, 김치. 자리가 없어요. 신기하게도 밥 없이도 저희가 먹네요. 우리 김치 없었으면 못 먹었어요. 그럼 느끼해서. 이건 목살입니다. 삼겹살은 없어요, 저희. 너무 깨잖아요. 여러 부위를 먹어줘야죠. 아. 꿀이까지 먹어야지? 그냥 먹어라. 위에.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어, 됐어, 됐어. 자, 빠지자. 익은 상태에서 돌리면 빠질 수 없겠죠. 이야. 3등분 토막 좀 쳐봐. 토막. 이게 탱글탱글해갖고. 1등분. 자. 자, 이 3등분이다. 이거 어디로 갈지 아시겠죠, 이걸? 네. 아니, 둘 다 이 귀두 부분을 먹어. 그렇죠. 이게 3등분이에요, 이게. 그럼. 균일하잖아. 얼마나 균일한. 자도 안, 재봐도 딱. 그렇지, 네, 이게 수학이지. 물리학자야, 너? 예. 좀 노벨상 받을 뻔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울펜슈타이너네. 아, 뭐였지 이름이? 예? 슈바이처네 이거 완전. 예? 아인슈타인이 아닐까? 아니. 오펜하이머네. 아니야, 이거 세아주는 거였는데 이걸 저한테 오면 돼요, 이게? 넌 방금 뭐 먹었어? 여기 위에 있던 거. 저한테, 어, 그래. 저한테 고기가 오면 돼요, 갑자기? 먹어, 먹어. 예. 저도 원래 안 먹으려고. 우리가 알 깠나 보네. 예. 갑자기 날라오더라고요, 고기가. 김치를 좀 딱 말할게. 나 이제 고기 안 먹어. 왠 줄 알아? 몰라요. 배불러요. 에? 배불러.
딱 말할게요. 저도 안 먹을래. 예? 너가 다 먹어. 이거 그대로 들고 방에 가서 먹어. 동굴로 가져가면 되는 거지. 감사합니다. 예. 아 그래도 두 덩이 정도 먹어주자. 그러니까 이거는 먹어야 돼. 여기 있는 굽는 거 먹고 저거는 조금 싸가지고. 그래 그래. 내일 아침으로 좀 구워 먹으니까. 예. 프라이팬에다. 김치 더 부어요 반은. 맞네. 훌륭하네. 근데 아마 목살이 제일 맛있을 거예요. 목살은 배신한 적이 없지. 기가 막히네. 어 조심 조심. 한입 먹기 크니까 잘라드릴게요. 맛있네 소세지. 아유 맛있지. 근데 그 겁나큰 핫바가 진짜 맛있어. 맛있지 이거. 네. 요번에 여행가서 파는 거. 여행가서 먹은 거야? 네. 많이 크긴 한데 요만한 거 같은데. 그거 맛있어. 삼겹살은 금방 질리고 기름도 너무 많이 나오고 좀 물려요. 삼겹살은 사실 지금 이런 구성으로는 삼겹살을 먹으면은 물릴 수밖에 없어요. 된장찌개 필요하고요. 무조건 필요. 네. 마늘, 고추, 뭐 쌈장, 멜젓 이런 게 있으면 삼겹살 구워 먹겠지만은 찌개도 없는데 삼겹살 먹고 싶지는 않네요. 흑돼지 삼겹이면 먹을 자신 있어. 아, 그것도 갈치 속젓 이런 거 있으면 맛있게 먹지. 아, 이게 삼겹살이다. 아, 그래. 목살은 배신한 적이 없어. 항상 맛있어, 항상. 김치 가져 안 해. 야, 기가 막히네. 와, 조합이 조합이. 김치랑 같이 먹어봐. 더 맛있대. 야, 맛있다 이거. 사람은 육식을 해야 돼.
채식하다 뒤져. 육회야 저런 거. 몸에 필요한 3대 영양소 다 들어있잖아요. 탄단지. 아 그럼. 네, 탄단지 다 들어있는데. 지금 우리가 먹는 거니까 완전 네. 고단백이야. 네, 동물성 지방. 우리 지금 이 정도 먹는 고기면 올림피아드 나가야 돼. 반면에 이제 그 베지터블에는 비타민 같은 게 많이 들어있고 식이섬유 이런 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둘 다 먹으면 제일 좋죠, 근데. 제일 좋아요. 어, 이게 뭐야? 와, 김치다 먹으니까 이게 물건이네 진짜. 네. 똑같은 걸로 재주문하겠습니다. 오우 쉣. 아 그만 이제. 합격. 맛있다. 여기까지 먹어줄게. 똑같이 맛있든? 똑같이? 저 가져가서 먹어. 맞아. 아 구워 봐봐. 응. 또 생각나 버렸어. 네. 여기에 구우시려고. 저한테 오늘 아니. 하사해 주신 특식인데 이걸 또 뺏어가신다고. 아니 이거를 트러플 막스 트러플 포카 슈바인악센 플러스 K김치까지 미쳤다 이거. 포카칩에다 이렇게 먹어본 사람 있어? 이거 팔아야 된다 이거. 이거 포카칩에 묻어있는 이 트러플의 향 이거를 한입에 싹 쳤는데? 거짓말 아니야 진짜. 세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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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봐. 아, 세조각 빨리. 아 진짜 내가 이거 구라면 내 목을 쳐라. 크게 장난치지 말고. 아 진짜 장난이 아니라. 어. 이 두 개 먹어야 돼 이렇게? 자 아니 하나씩. 세아야 예. 물 좀 끄시고. 불꺼. 진짜 이 포카칩에 묻어있는 이 트러플 향이랑 이 물론 인공 감미료겠지만 어? 먹어보자. 먹어봐. 예. 같이 씹어. 재밌네. 재밌어요. 어때? 트러플 향이 싹 나니 인정? 예 맛있지? 이거야 야 맛있네 이게. 아 띵띵의 유설이 바이크 타고 이제 딱 세워놨을 때 자동차 타고 나서 주차장에 세웠을 때 자동차에서 들리는 그 소리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엔진 짖는 소리인가요? 그치 열받아. 이 열받은 게 이제 식어갈 때 이 공기 중에 산소랑 약간 결합해가지고 그렇지 그런 약간 현상이군요. 이게 아마 물리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거지 일반 분들은 잘 모르세요. 아 그치 네, 그치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치우겠습니다. 아 기가 막히네. 오늘의 만찬은 진짜 정말 괜찮았다. 맛있었어. 맛도 좋았고
그 이상하죠. 진짜 맛있네. 야 조심해라. 팔 딘다. 아니 그 그만 흘리고 있지. 한 번 더 오면 되지. 예. 아 간만에 특식 하니까 너무 좋네. 아이스크림 하나 가온나. 어떤 거 우리 딸이? 늘 먹던 걸로. 자. 아이 맛 좋네. 정말 전두엽 녹은 굴수 빠들만 남았구나. 그래? 근데 이 시간대 이 정도면 많이 보는 거야. 개병신 새끼야.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표류하는 새끼야. 잘 먹었습니다. 그렇지. 18살 여고생 이제 직장인 다 됐어요. 아이고 되게 오랜만에 찾아오시나봐요. 10년만이면 그냥 남이지. 아니야 여러분, 근데 인간의 인연, 인간의 그 인연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 저 사람이 10년만에 방송을 본다고 하지만 생판 남인 것 같고, 그렇지만 내가 정말 우연의 일치로 1년 후에 저 사람이랑 웨딩마차를 올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의 그 인연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아, 표현이 그렇다는 거지. 사실 저도 10년 전에 형 방송에서 개병신 채팅 치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옆에 있잖아요. 그렇지. 모른다니까요, 진짜로? 그럼. 제가 17살 때. 아니야, 보통이랑 그런 일 없어.